안녕하세요, 셀리나입니다. 오늘은 귀여운 느낌의 크로스백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이 가방은 제 딸아이 친구의 생일 선물로 만든 가방이에요. 그런데 함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예전에 제가 비슷한 패턴의 가방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. 실도 바뀌고 느낌도 살짝 다르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. 일단 가방 모양을 좀 보여드리면 직사각형 형태의 가방이에요. 그리고 원형의 도일리를 떠서 이렇게 덮개로 이용을 해줬습니다. 그래서 뒤에를 보시면 이렇게 덮어서 가방에 덮개를 만들어준 형태고요. 사이즈는 가로가 일단 핸드폰 하나가 쏙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예요. 17, 18cm 정도 되고요. 세로는 약 14, 15cm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. 미니 사이즈 크로스백이고요.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길이는 좀 짧게 만들었지만 성인분들이 이용하신다면 그에 맞춰서 길이 조절하시면 될 거고요. 옆에 보시면 미니 카드지갑이 하나 보이죠. 이 카드지갑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여기 있는 실 두 볼 를 이용해서 가방을 만들었어요. 그런데 만들고 나니까 실이 좀 남더라고요. 그래서 그 남은 실로 혹시 되나 한번 떠봤더니 카드지갑이 완성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실 두 볼로 가방과 카드지갑까지 완성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. 제가 사용한 실은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 크로셰라는 이름의 실이에요. 패브릭 실인데요. 굉장히 부드럽고 뜨기에 너무 편합니다. 무겁지도 않지만 도톰한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완성했을 때 완성품이 흐트러지거나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이렇게 빳빳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탄탄한 느낌의 가방으로 완성이 됐습니다. 또 무겁지 않아서요. 아이들 사용하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사이즈로 완성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제가 지금 만든 이 샘플은 굉장히 핫한 핑크예요. 핫핑크. 선명하고 쨍한 예쁜 핑크색인데요.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할 색이겠죠. 물론 성인분들도 좋아하시겠지만 좀 은은한 컬러로 원하시면 베이지나 갈색 혹은 다크한 블루 지금 같은 이런 파스텔 블루도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런 컬러로 만들어 보시면 성인분들 이용하시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는 예쁜 러블리한 느낌의 그런 미니 크로스백 완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덮개를 보시면 하얀 느낌이긴 한데요. 제가 사용한 이 실은 무색 24 면사예요. 저한테 있는 실로 이용을 한 거여서 이 컬러의 실 무색의 24 면사로 이용을 한 건데요. 같은 크로쉐 실로 이용하셔도 되겠죠. 원하는 실 어떤 실이나 비슷한 두께의 실 있으시면 이렇게 덮개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화이트 톤의 컬러로 덮개를 해서 좀 잘 어울리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가방 끈도 이중 사슬뜨기로 해서 이렇게 같이 두 개의 실을 겹쳐서 떠봤습니다. 만드는 방법이 사실 어렵지 않아요. 굉장히 본체 가방은 특히나 가볍게 쉽게 완성할 수 있고요. 이 겉에 위에 덮개 부분의 도일리도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. 함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사용한 바늘 보여드리면 저는 5mm 사이즈 8호 코바늘을 이용해서 만들어 봤습니다. 실 두 볼 준비하시고요. 그리고 여분의 실이 더 필요하겠죠. 덮개로 이용할. 그리고 단추, 예쁜 단추 있으시면 이렇게 준비하셔서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 시작해 볼게요. 가방 안쪽을 한번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살짝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카드 지갑을 안에 넣어놨고요. 이렇게 덮개 부분을 연결을 해준 형태로 이용하시게 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. 처음에 잡는 부분을 먼저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실을 이렇게 펼쳐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잡았어요. 이렇게 잡아주고 두 번째 손가락을 쫙 펼치고 1번과 3번의 손으로 오른쪽에 잡고 있던 실을 옮겨 잡아주세요. 자, 이 상태에서 실을 걸어서 한 바퀴 돌렸죠. 그리고 이 부분을 교차되는 부분을 살짝 잡아주시고 사슬을 한번 이렇게 떠주시면 이게 첫 사슬이 되는 거예요. 자, 첫 사슬이 됐고요. 사슬을 쭉 올려줄 거예요. 사슬뜨기는 실을 걸어서 안으로 빼주시면 이게 사슬뜨기죠. 제가 지금 두 개의 사슬을 떠줬고요. 셋 넷, 다섯.
사슬 개수는 총 20개예요. 20개까지 사슬을 올려주시면 되고요. 처음에 보여드렸던 조그만 카드 지갑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슬 10개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쭉 해서 저는 20개까지 사슬 올려볼게요. 사슬 개수가 총 20개예요. 이제 첫 번째 단을 떠야 되는데요. 첫 번째 단을 뜨기 위해서 기둥코를 하나 올려줄 거예요. 기둥코는 사슬 1개. 사슬 1개를 올려준 이유는 이번 첫 번째 단에 제가 짧은 뜨기를 뜰 거거든요. 그래서 기둥코의 높이는 사슬 1개면 되고요. 첫 번째 기둥코를 올려준 다음 여기가 이 두 번째로 보이는 여기가 첫 번째 코예요.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 뜨기를 떠줄 거예요. 걸려있는 두 개의 실을 한 번에 걸어서 바늘로 빼주시면 여기가 첫 번째 코가 되겠습니다. 저는 쭉 그냥 뜨긴 뜨는데요.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수링을 좀 표시를 하면서 할게요. 여기 첫 번째 코라는 표시를 단수링으로 해주고 이어가겠습니다. 이 첫 번째 코 자리에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고 짧은뜨기를 쭉 이어갈게요. 제가 사슬을 총 20개를 했기 때문에 짧은뜨기 개수도 20개 하시면 됩니다. 지금 첫 번째 코에 떴고요. 이 두 번째 코에 두 번째 짧은뜨기를 이렇게 떴습니다. 그 다음 세 번째 코 옆으로 이어지는 코가 잘 보이시나요? 이렇게 여기에 떠주시고 여기에 떠주시고 이렇게 한 칸 한 칸 해서 총 20개의 짧은뜨기를 떠줄게요. 네, 끝부분에 왔는데요. 지금 두 개의 코가 남아있는 모습이에요. 자, 여기 19번째 짧은뜨기를 떴고요. 제일 끝에 여기가 마지막 코예요. 마지막 코에 역시 짧은뜨기를 떠줬고요. 자, 여기 처음 첫 코 보이시는 여기서부터 20개의 코를 떠줬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서 또 20개의 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. 자, 돌아가는 길은 이런데, 자, 제일 마지막에 떴던 이 코가 돌아오는 길에는 제일 첫 번째 코가 돼요.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짧은뜨기를 떠주고요. 그리고 꼬리실이 있는데요. 꼬리실은 잡아서 숨기면서 같이 떠주시면 됩니다. 여기 떠줬으니까 그 다음 코는 여기입니다. 여기가 두 번째 짧은뜨기. 뒤에 꼬리실을 같이 잡아서 떠주시면 되고요. 세 번째 코는 여기. 그 다음 네 번째 짧은뜨기. 여기, 여기, 여기 이렇게 옆으로 하나씩 이동하면서 20번째 짧은뜨기까지 쭉 떠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역시 끝에 두 개의 코만 제가 남겨놓은 상태거든요. 마지막 두 개를 같이 해볼게요. 자, 여기가 19번째 짧은뜨기 그리고 맨 마지막은 제일 끝에 20번째 짧은뜨기가 됐습니다. 그래서 총 40개가 됐겠죠. 가면서 20개, 돌아오면서 20개 이렇게 해서 40개 짧은뜨기를 다 떠줬고요. 자, 첫 한 단을 다 끝내고 나면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. 제가 제일 첫 번째 코 표시를 해놓은 여기 있죠. 빼뜨기는 제일 첫 번째 코에 이어서 마무리를 하는 건데요. 제일 첫 번째 코에 이렇게 바늘을 연결을 해주고 실을 걸어서 빼주고 짧은뜨기 직전에 바로 뒤에 코로 이렇게 빼주시면 이게 빼뜨기예요.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. 마무리 해주시고 이렇게 단수링을 빼주시고요. 두 번째 단으로 올라갈 건데요. 두 번째 단부터는 제가 긴뜨기를 뜰 거예요. 긴뜨기는 짧은뜨기보다 길이가 좀 더 길어졌기 때문에 기둥코를 올릴 때 사슬을 두 개 하겠습니다. 하나, 둘. 이 두 개만큼 길이가 좀 높아질 거고요. 자, 긴뜨기를 떠줄 건데요. 긴뜨기를 뜨는 위치가 보통 이렇게
V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는 이 코를 두 개를 보통 걸어서 같이 뜨거든요. 그런데 저는 지금부터는 이 V 모양의 코 중에서 뒤에 이 위에 있는 이 코만 걸어서 뜨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긴뜨기로 뜰 거예요. 긴뜨기는 위에 있는 실을 한번 걸어주시고요. 그리고 바늘을 넣어주세요. 뒤에 코만 그리고 실을 걸어서 빼주면 이번에는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의 실이 걸려 있죠. 이걸 한꺼번에 걸어서 빼주시면 긴뜨기가 되겠습니다. 역시나 첫 번째 코에 단수링으로 표시를 한번 하고 이어갈게요. 네,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계속 떠주실 거예요. 지금부터는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습니다. 단만 올려주실 거거든요. 자, 옆에 코가 여기에 떠주시면 되겠죠. 실 걸어서 자, 두 번째 코 뒤에 코만 걸어서 빼주시고 세 개를 한 번에 그 다음도 마찬가지고요. 계속 반복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. 계속 반복될 건데요. 일단 이번 단의 맨 마지막까지 같이 떠보고 단 마무리해서 또 단 올리는 것 같이 해볼게요. 쭉 떠주셔서 마지막 코까지 긴뜨기로 이렇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두 번째 단 끝부분까지 왔는데요. 저는 지금 마지막 한 코를 남겨둔 상태예요. 맨 마지막 코에 이렇게 긴뜨기를 해주시고요. 그럼 총 40개의 긴뜨기를 떠준 건데요. 자, 여기 끝에 한 코가 더 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처음에 그 전단에서 연결해 줬던 거 있죠. 빼뜨기로 연결해 준 그 빼뜨기 부분이에요. 빼뜨기는 떠주지 않으셔도 되고요. 빼뜨기 그리고 기둥코로 올려줬던 부분이고 그 다음 첫 번째 코 제가 표시를 해놨죠. 이 첫 번째 코가 역시 이번에도 빼뜨기로 연결해 줄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제 첫 번째 코에 이렇게 바늘을 연결하고 걸어서 쭉 빼주시면 자, 빼뜨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이렇게 두 번째 단이 완성이 됐고요. 다음 단도 똑같이 반복해 주시면 돼요. 사슬 두 개의 기둥코로 올려주시고 단수링은 잠시 빼서 이 기둥코로 올려준, 걸어준 여기가 첫 번째 코잖아요. 이 첫 번째 코에 역시 뒤에 코만 걸어서 긴뜨기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. 첫 번째 코에 표시를 또 해주고요. 첫 번째 코를 잘 찾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단수링 표시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계속 긴뜨기로 단을 올려주시면 돼요. 반복적으로 계속 올려주시면 되는데요. 자, 제가 지금 세 번째 단을 뜨기 시작했거든요. 몇 단까지 떠야 되냐면 자, 샘플 보여주시면 지금 긴뜨기로만 따지면 여기가 첫 번째, 두 번째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총 10개의 단을 긴뜨기로 올렸어요. 그래서 제일 첫 번에 짧은 뜨기 단까지 합치면 총 11단이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긴뜨기 총 10단까지 올린다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. 긴뜨기로는 지금 두 번째 단 하고 있죠. 10번째 단까지 쭉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계속 이렇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긴뜨기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10번째 단 마지막까지 다 떠줬고요. 제일 끝에 마지막 코 뜬 상태인데 여기서 실 끊고 돗바늘로 연결할게요. 제일 첫 코가 여기에요. 제일 첫 코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쭉 뽑아서 마지막 이 자리로 다시 이렇게 간격 잘 맞춰주시고 안쪽에서 실 숨겨준 후에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.
네, 끝부분 이렇게 마무리 해줬고요. 여기가 뒤쪽, 여기가 앞부분이 될 텐데 이제 가방끈 만들어 줄 텐데 가방끈은 제가 이중 사슬뜨기로 할 거예요. 그래서 가방 덮개로 사용했던 24면사와 같이 이용을 해서 두 개의 실을 겹쳐서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두 개의 실을 겹쳐서 잡아 주시고요. 가방에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롭게 이렇게 여유를 두고 시작하겠습니다. 하늘색 실을 먼저 잡아서 두 번째 손가락 펼쳐주고 첫 번째, 세 번째 손으로 잡을 때 두 개의 실을 이렇게 같이 잡아주세요. 그리고 먼저 아래쪽에 있는 이 하얀색 실을 위에서 아래로 걸어 올려줍니다. 그리고 위에 하늘색 실을 걸어서 사이로 빼주세요. 네, 지금 이렇게 잘 잡은 상태에서 한 번 더 위에서 아래로 하얀색 실을 걸어 올려주고요. 그리고 이 기둥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. 그 상태에서 사슬뜨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됐죠? 다시 이 왼쪽 하얀색 실을 위에서 아래로 걸어주고요. 그리고 이 전체 기둥을 한번 잡아주시면 뜨기가 편합니다. 기둥을 잡은 상태에서 하얀색 실 사슬뜨기. 이게 이중 사슬뜨기예요. 하얀색 실을 위에서 아래로 걸어주고 전체 기둥을 잡아주고 사슬뜨기. 위에서 아래로 걸고 사슬뜨기. 이렇게 반복해서 쭉 떠주시면 돼요. 몇 개를 하게 되는지는 어떤 분이 하게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. 아이들이 하면 좀 짧아질 거고요. 그리고 이렇게 사슬뜨기로 쭉 올려주면 탄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실이 그 길이만큼의 길이가 아니라 잡아당겼을 때 좀 많이 늘어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생각보다 좀 짧게 하셔도 됩니다. 막상 가방 안에 물건이 들어가고 하다 보면 쭉 늘어나게 되거든요. 그래서 길이를 가늠할 때도 그냥 이 상태에서 대보는 게 아니라 쭉 당겨서 길게 됐을 때의 길이로 가늠을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는 좀 짧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게 정확하게 더 맞을 수도 있거든요. 네, 어쨌든 이렇게 쭉 뜨셔서 일단은 한 100개 정도는 사슬 100개 정도는 쭉 뜨고 그 이후에 한번 대보면서 비교를 하셔서 좀 더 하시던지 조금 풀던지 이렇게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원하는 길이로 쭉 올려보세요. 저도 대략 100개 정도 올려보고 좀 조절을 할 수 있으면 그때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이렇게 예쁜 무늬가 나오죠? 이렇게 쭉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원하는 길이만큼 쭉 떠올리셨죠? 저는 대략 한 사실 100개 정도만 했어요. 저희 좀 작은 아이를 위해서 만드는 거라 좀 더 짧게 했거든요. 원하는 대로 100개 이상, 120개까지 될 수도 있거든요. 성인분들 하실 때는 길이 조절해 보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만 잡아당기면 좀 많이 늘어나거든요. 그래서 늘어나는 거를 감안하시고 재보시면 되고요. 자, 연결할 때는 이 끝에 접혀진 맞은편 가장 끝부분에 이렇게 연결해서 돗바늘로 이 안쪽 코에 이렇게 왔다 갔다 감듯이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가방끈을 달아봤고요. 심플하게 그냥 이런 스타일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단추 하나 달아서 연결해 주시고 그냥 이 상태로 사용하셔도
됩니다. 그렇지만 저는 이제 도일리를 만들어서 덮어줄 거기 때문에 24면사로 원형뜨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실이 하얀색 실이어서 바닥에 이 가방을 놓고 한번 떠볼게요. 자, 오른쪽 손으로 한번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주고요. 그 상태에서 왼쪽으로 옮겨 잡았어요. 동그라미가 실의 오른쪽에 오게 이렇게 잡아주시고요. 가운데 바늘을 넣고 실을 걸어서 빼주고 샷을 하나. 자, 이 상태로 이 동그라미 안에 짧은뜨기를 8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자, 8개까지 하고요. 이 꼬리실을 잡아당겨 줄게요. 꼬리실 끝까지 잡아당겨주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8번째, 여기가 제일 처음 떴던 짧은뜨기 했던 이 자리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. 제일 첫 코에 바늘을 넣어주시고 제일 첫 코에 넣은 상태에서 빼뜨기. 네, 이렇게 첫 번째 단 마무리 해주고요. 두 번째 단도 짧은뜨기로 할 거거든요. 샷을 하나 올려주고요. 각 코에 짧은뜨기 두 개씩 해서 8개의 코를 16개의 코로 늘려줄 거예요. 한 코에 하나씩 아니고 두 개씩 짧은뜨기 하시면 됩니다. 제일 첫 번째 코, 이 맨 앞에. 여기가 첫 번째 코죠. 두 개 할게요. 하나, 같은 자리에 하나 더. 그 다음 코 여기 옆에 얘도 두 개. 하나, 둘. 각 코에 두 개씩 하면 총 16개 될 거예요. 끝까지 떠주세요. 네, 한 코에 두 개씩 해주고요. 지금 맨 마지막 코예요. 마지막 코에 두 개. 네, 다 뜨고 나면 마지막 하나 빼뜨기 한 부분이 남아 있고요. 그 다음에 기둥 코 올려주고 여기가 첫 번째 코. 빼뜨기, 기둥 코, 첫 번째 코. 이 첫 번째 코에 역시 빼뜨기로 마무리할게요. 네, 두 번째 단까지 떴고요. 세 번째 단은 제가 한 길 긴 뜨기를 뜰 거예요. 그래서 사슬을 좀 여유롭게 두 개 올려주시고요. 지금 총 코수가 16개의 코잖아요. 이번 단에 역시 8코를 늘려서 24개의 코로 늘려줄 거거든요. 그래서 한 코 걸러서 코 늘림을 해줄 거예요. 그런데 한 길 긴 뜨기로 떠줄 겁니다. 일단 제일 첫 번째 코에는 한 길 긴 뜨기를 하나 뜰게요. 제일 첫 번째 코에 바늘 넣고 실 걸어 빼고 이렇게 세 개가 걸려 있을 때 앞에 두 개 먼저 빼주고 그 다음에 뒤에 두 개. 자, 첫 번째 코에 하나 떠줬고요. 이 두 번째 코에는 한 길 긴 뜨기를 두 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실 걸어서 이 두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실 빼주고 세 개 중에 앞에 두 개 먼저 걸어 빼고 마지막으로 두 개 다시 빼주고 코 늘림을 해줘야 되니까 같은 자리에 한 번 더, 이 자리에 한 번 더 한 길 긴뜨기를 떠줄게요. 처음에 하나, 그 다음에 두 개, 다시 하나. 이번에는 하나만 한 길 긴뜨기를 이렇게 해주고요. 그 다음 코 여기에는 두 개를 떠서 코 늘림. 하나, 둘, 하나, 둘의 규칙으로 한 길 긴뜨기를 코 늘림을 해주시면 총 24개의 코로 늘어날 거예요. 맨 마지막 코에 두 개의 코 늘림 해주시면 되겠죠. 쭉 이렇게 끝까지 해보겠습니다. 맨 마지막 코는 코 늘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길 긴뜨기 두 개 하겠습니다.
맨 마지막 코에 하나 더. 지금이 24번째 한길 긴뜨기가 되고요. 자, 빼뜨기 부분 그리고 기둥코 올려준 부분, 여기가 첫 번째 코였잖아요. 이 첫 번째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줬어요. 지금 세 번째 단까지 해서 총 24개의 코로 늘어났고요. 자, 이제는 무늬를 좀 넣어 볼 텐데요. 자, 여기가 첫 번째 코로 지금 연결해 준 부분, 한 코를 건너뛴 그 다음 이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를 넣어 줄 건데요. 이 한 코에 총 6개의 한길긴뜨기를 바로 지금 넣어 줄 거예요. 빼뜨기하고 마무리한 상태에서 한길긴뜨기를 곧바로 한 코 건너뛴 그 다음 코. 자, 여기에 곧바로 한길긴뜨기를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하나 했죠? 이 한 코에 총 6개예요. 하나, 2번이 두 번째. 다음, 셋, 넷, 다섯, 하나 더, 마지막으로 여섯. 네, 총 6개까지 한길긴뜨기를 넣어줬죠. 그리고 나서 옆에 한 코 건너뛴 그 다음 코에 빼뜨기로 이어주시고요. 빼뜨기 있죠. 그러면 방금과 같은 한길긴뜨기 6개를 또 이어서 쭉 떠주실 거예요. 자, 여기 빼뜨기를 이어준 부분에서 한 코 건넌 그 다음 코, 여기에 또 이번에는 한길긴뜨기 6개 또 해주시면 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6개까지 해주면 다음엔 빼뜨기 차례죠. 한 코 건넌 다음 코에 빼뜨기. 네, 이렇게 끝까지 해줄게요. 네, 총 꽃송이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6개의 무늬가 나오죠. 마지막에 6개 한길긴뜨기 해주고 한 코 건너뛴 다음 코, 여기에 빼뜨기 해주시면 이번 단도 끝납니다. 자, 이런 무늬가 나왔어요. 자, 다음 단 같이 해볼게요. 다음 단은, 자, 이 상태에서 사슬을 바로 올려줄 건데요. 사슬을 4개 해줄게요. 하나, 둘, 셋, 넷. 4개 해줬죠.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에 꽃송이를 할 때 한길긴뜨기를 6개 했었잖아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자, 6개 해줬었죠. 사슬 4개를 해준 상태에서 하나, 둘, 셋. 이 세 번째. 이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하나 떠주고요. 그 다음 네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를 하나 떠주세요. 그리고 나서 다시 사슬을 4개 해줍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나, 둘, 셋 해주고 그 다음 빼뜨기로 해줬던 부분 기억나시죠? 여기에 또 똑같이 빼뜨기로 이어줄 거예요. 규칙 아시겠나요? 그리고 다시 사슬 4개, 하나, 둘, 셋, 넷. 그리고 이 6개의 코 중에 하나, 둘, 셋, 세 번째와 네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. 하나, 다시 또 하나. 또 사슬 4개. 하나, 둘, 셋, 넷.
입고 나서 이번에는 빼뜨기 차례죠. 연결되는 부분, 이 부분에 또 똑같이 빼뜨기.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사슬 4개, 짧은뜨기 2개, 사슬 4개, 빼뜨기. 이거를 반복해서 한 바퀴 둘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쭉 둘러줬고요. 마지막 사슬뜨기 4개 해주고 제일 처음 빼뜨기한 부분으로 만나죠. 여기 역시 빼뜨기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다음 단으로 넘어갈 건데요. 다음 단은 짧은뜨기로 둘러줄 거거든요. 그래서 사슬 하나 올려주고요. 이 사슬 4개인 부분에는 짧은뜨기 4개 해주시면 돼요. 하나, 둘, 셋, 넷. 4개 하면 그 다음 짧은뜨기 2개 했던 부분이 나오죠. 여기 그 바로 그 코 위에 짧은뜨기 2개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. 코에 하나씩이겠죠. 짧은뜨기 하나, 옆코에도 하나. 그리고 나면 또 사슬이 나오니까 이 사슬 위에 짧은뜨기 4개. 하나, 둘, 셋, 넷. 그리고 이 빼뜨기한 부분이 나오잖아요.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 주시면 돼요. 이어서 또 짧은뜨기 4개. 하나, 둘, 셋, 넷. 그리고 나면 또 짧은뜨기를 이어줬던 부분이 있으니까요. 그 위에 이어서 짧은뜨기 2개 해주시고요. 이렇게 한 바퀴 쭉 둘러서 짧은뜨기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다 둘러줬어요. 마지막 짧은뜨기 4개 해줬죠. 그리고 나면 여기가 지금 처음으로 짧은뜨기 떠줬던 거기에 빼뜨기로 이어주시면 되고요. 자, 예쁜 무늬가 나오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 단만 더 뜰게요. 한 단은 긴뜨기로 할 거여서 사슬 2개 올려주시고 보이는 코마다 각 코에 하나씩 긴뜨기로 둘러주시면 끝입니다. 자, 제일 첫 번째 코에 걸어서 긴뜨기, 그 다음 코에도 네, 이렇게 각 코에 하나씩 긴뜨기로 다 떠주시면 마무리 되고요. 네, 이렇게 끝까지 떠볼게요. 네, 맨 마지막 긴뜨기까지 다 됐고요. 제일 첫 번째 코에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잖아요.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해준 상태에서 사슬을 10개 정도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자, 이렇게 한 10개 정도 해보시고 감아서 이 정도 잡았을 때 들어가는 단추 사이즈 생각해 보셔서 사슬을 뭐 한두 개 정도 더 하실 수도 있고요. 그렇게 다 가지고 계신 단추 사이즈에 맞춰서 이 사슬 개수를 정해 주시면 됩니다. 저는 한 개 정도만 사슬을 더 해주고요. 자,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서 이렇게 빼뜨기로 이어주시고 실 정리해서 안쪽으로 숨겨주시고 그 다음에 가방에 연결해 볼게요. 네, 예쁘게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연결해 주는데요. 이거는 개인 선택에 맡길게요. 이렇게 아예 위쪽으로 살짝 덮어서 절반 정도씩 반 정도씩 이렇게 중간 부분에 덮어서 끝에만 살짝 해주셔도 되고요. 아니면 저는 약 3분의 2 정도까지 할 생각인데 이렇게 꽤 많이 덮게 되죠. 이 정도까지 이렇게 덮어서 이 부분이 앞쪽으로 많이 내려오게 하셔도 돼요. 그거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. 지금부터는 바느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돗바늘로 이 같은 색실을 연결하
하셔서 이렇게 펼쳤을 때 이 닿는 부분 있죠? 이 부분을 연결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뒤에도 여기에 닿는 부분을 돗바늘로 이렇게 쭉 연결해 주시면 완성입니다. 꼼꼼하게 잘 연결해 주시고 떨어지지 않게만 해주시면 돼요. 네, 가방 다 완성해 봤습니다. 두 가지 다 색깔이 참 예쁜데요. 자,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약간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지금 화면상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. 얘는 위에 이 도일리 부분이 좀 더 평평한 느낌이 있어요. 플랫하게 이렇게 딱 닿는 부분이 있고요. 이 핑크 부분은, 핑크 가방은 조금 더 약간 볼륨감이 느껴지실 거예요. 큰 차이를 지금 화면상에는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코스를 사실 조금 다르게 했었거든요. 제가 여기 중간 부분에 사슬 4개 해놓고 그 윗부분에 짧은뜨기를 4개씩 이렇게 채워서 했던 그런 단이 있었는데 기억하시겠죠? 네, 그런데 얘는 이 부분을 사슬 4개가 아니라 5개, 짧은뜨기도 4개가 아니라 5개를 해줬어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짧은뜨기 그리고 맨 마지막 긴뜨기까지 조금 코스가 더 많이 늘어난 상태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볼륨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. 그래서 약간 더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요. 큰 차이는 없지만 그 부분을 혹시 생각해 보셔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사슬을 4개가 아니라 5개로 하셔서 조금 더 볼륨 있게 만들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아주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. 자, 예쁜 가방이에요. 너무 이 컬러 때문에 아이들 느낌이 있지만 좀 더 무난한 컬러, 좀 가을이기 때문에 또 가을 느낌의 베이지나 브라운 컬러로 하시면 또 예쁘게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가방 여기까지 할게요. 예쁘게 만들어 보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아이템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고맙습니다. 안녕.